배란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호르몬의 불균형인데요. 스트레스와 컨디션 저하 등으로 호르몬의 분비 균형이 깨지면 배란 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두 번째, 난소 기능 저하인데요. 나이가 들면서 난소 기능이 저하되고 자궁 난소 생리 질환으로 인해 기능이 저하되면 배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세 번째, 체질적으로 난포 성장이 빠른 경우인데요. 생리 주기가 짧은 빈발 월경일 경우 미성숙 난자로 배란되는 등 배란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데요. 난포가 미성숙 상태로 성장하지 않아 정상적인 배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. 다섯 번째, 배란 촉진제 사용인데요. 복용 양과 횟수에 반응해 난소 기능 약화 및 저하 등의 이유로 배란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.